턱이 들리면 안 되고 턱을 딱 붙이고 그렇지 상대방 가슴 쪽을 쳐다본다고 생각해야 돼. 윗눈. 그래야 턱이 딱 붙기 때문에 턱이 들리면 딱 맞았을 때 땡 하고 이제 털리는 거지. 근데 목이 두꺼우면 그걸 좀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를 배워볼 겁니다. 우리 이마 대고 넘어가서 쭉. 오 그렇지. 요런 느낌으로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. 자 안녕하십니까. 얼굴 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형수입니다. 자 오늘도 역시 네, 웨이트 좋아하는 형규가 또 같이 오늘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. 인사 보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공손해졌는데요. 네.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런 뭐 레슬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의 가장 기본기인 브릿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근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목 운동이거든요. 근데 형규가 너 그거 알지? 마이클 타이슨이나 네. 브록 레슬러나 네. 목이 어때? 이만하지 않나? 그치, 그치. 목이랑 턱이, 뭐, 승모근이랑 일자잖아. 네. 근데 그 이유가 목이 세면은 다 세. 몸 힘이 세다는 거야. 그래서 형규도 좀 더 해야 돼. 목이. 거의 목이 없어야 되는데. 그치, 그치, 그치. 그런 느낌. 어쨌든, 오늘 그 레슬링에서 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. 레슬링에서 태클 들어가서도 머리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결국에는 목이 세야 머리로 밀 수 있는 거거든. 네. 그리고 또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 또 맷집에서 목이 두꺼우면 맷집이 좋지. 목은 진짜 격투 종목에 맞았을 때도 그렇지. 맞았을 때 턱이 딱 맞았는데 목이 두꺼우면 흔들리지가 않잖아. 근데 턱이 딱 맞았는데 목이 얇아. 그러면은 냉 흔들리면서 뇌가 흔들리면서 KO가 되는 거야. 복싱이나 종합격투기에서도 초보자들한테 항상 설명하는 게 이 상태에서 턱을 들리면 턱을 딱 붙이고 그렇지 상대방 가슴 쪽을 쳐다본다고 생각해야 돼. 윗눈. 그래야 턱이 딱 붙기 때문에 턱이 들리면 딱 맞았을 때 땡 하고 이제 털리는 거지. 근데 목이 두꺼우면 그걸 좀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를 배워볼 겁니다. 우리 운동할 때 항상 운동 몸풀기 하고 마지막에 브릿지하고 레슬링 하죠. 네 맞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 체육관에서도 항상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. 형규가 오늘 한번 보여주실래요? 정면 브릿지 먼저. 자 다리를 이렇게 딱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조금 이제 다리 쪽에 가까이 대고 그렇지 손을 위에다 짚고 뒤통수가 닿게 뒤통수 그렇지 이마 뒤통수 이마 더 쭉쭉 보여주세요. 네 그렇지 그렇지 손을 위에다 짚어주세요. 네, 손을 좀 더 위에 그렇지 안 넘어가게 네, 자칫하면 앞구르기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. 오 좋았어.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50개는 생활체육에선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목 디스크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 30개씩 네, 30개씩 운동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쭉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형규 일어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? 하이브릿지. 아 하이브릿지 전에 있잖아요 또. 도립 도립 보여주세요. 도립 마찬가지로 자 일단 자 머리를 이렇게 대셨으면 그렇죠 삼각형 손을 좀 밑쪽에다가 좀 대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구나무서기 그렇지 오 좋아 형규 좋아 도립 오 역시 조교 잘 불렀어 오 자 그대로 하이브릿지 보여주세요. 하이브릿지. 하이브릿지는 뒤로 하는 하이브릿지입니다. 이것도 역시 목 운동이고요. 머리랑 다리랑 최대한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그렇죠. 코가 달랑말랑하게 하나 둘 그렇죠. 코가 달랑말랑하게 오 좋아요. 좋아요. 이거는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될 건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 허리 유연성이나 허리 근력, 엉덩이, 그 다음에 허벅지가 아주 훈련이 잘 될 겁니다. 이건 예전에 그 심건호 선배님께서 그 우유 선전 있죠? 우유 선전에 치즈 선전이었나? 우유였나? 거기서 아무튼 뭐 나왔던 그런 동작입니다. 오케이. 일어나시고. 형규. 뭐 이제 별로 안 했잖아, 형규야. 아, 그럼요. 거뜬하잖아. 거뜬합니다. 목 아픈 것 같은데? 아니요. 아니야. 오케이. 자, 이 브릿지를 많이 하면 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르기 동작에서도 목 힘이 필요한 그런 동작을 많이 할 수 있죠. 이마 대고 한번 보여주세요. 이마 대고.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, 네, 목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. 이마 대고 넘어가서 NG 이마 대고 넘어가서
쭉, 오, 그렇지. 어, 요런 느낌으로 목 힘이 좋아지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. 목 아픈 거 아니죠? 아, 그럼요. 어, 우리 항상 트레이닝 하고 있으니까, 그지? 어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, 레슬링 혹은 종합격투기 주짓수에서도까지 필요한 그런 목 훈련, 브릿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브릿지 기술을 예전에 좀 알려드렸었는데, 이게 뭐 음원인가 뭐가 잘렸어요. 아. 네, 그래서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그 영상이 하나도 못 쓰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. 기본기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찍어볼 거니까요. 여러분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.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유튜브를 많이 봤어. 역시 털TV 구독자.